그래요? 이런 다음에 그래요? 다음 말이 없어. 다음 말이 없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안 친절해? 아니 그래요? 이런 다음에 옳지 그 뻔해. 어 그래. 아니 그래요? 그렇구나. 아 뭐라 그래.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아니 어 연예인 보는 거 같아. 선생님 말에 나와 있던 거 너무 여유 내가 엄마 쪽으로 갈 때 둘이 그 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 엄마가 지금 이렇게 끈단 말이야. 그러면 매 순간순간 짜증나고 있지. 보통이 계속 오잖아.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돌린다. 턱 옳지 힘들어하잖아. 어, 무게 올라오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좀 짜증나지. 이 과정 전체가 짜증나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자, 봐봐. 짜증나니까 앉지. 앉잖아. 맞아요, 안 가요. 그렇지. 매사 이렇게 땡기면서 걔가 고통스러워. 그 행동을 즐기지 않지.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턱, 옳지. 자, 느슨하잖아. 느슨하죠? 이게 즐거워서 따라오지. 봐봐. 어,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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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굿보이. 굿보이. 자, 오른쪽으로 갈라 온다. 너, 옳지. 이제 엄마가 보니까 쭉 끌으면 얘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맞아요. 그렇게 끌어진 거야. 그러니까 잡으면 쭉 끌었잖아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친구야. 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바꾸는데 잡아. 턱 옳지. 턱 옳지. 얘한테. 옳지. 아, 이거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데리고 가. 30%로 빠지는 거야. 훈련자들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30%로 빠지는 거야. 데리고 오라. 한식으로는 뭐, 이렇게 뭐, 배가 뭐, 어떤, 뭐, 배가 어떤 상태일까. 하도 복잡하게 생각해. 끊어! 지금 끊어! 그렇지. 계속 이래. 걔가 먼저 맞닥뜨리지. 다른 개들 막 이렇게 오잖아. 막 인사한다고. 걔 머릿속에 내가 먼저 있어. 내가 먼저. 그 다음 세상을 보여줘. 근데 이게 잘 먹히는 이유가, 야. 이게 잘 먹히는 이유가 먼저 관계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30분 동안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보면 걔가 차분해지는 거지. 그거를 먼저 세팅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걔들끼리 서로 반응 안 하고. 아까 프로가 얘 냄새 맡을 때도 차분하게 들어갔잖아. 그렇게 되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얘한테 확 들어갔다. 그러면 얘한테도 안 좋고 얘도 매너가 없지. 그런 걔는 언젠가 물려요. 걔가 내가 얘를 주고 싶다. 얘를 줬어. 근데 얘가 나한테 오네. 그때 바로 잘라야 돼. 바로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얘한테 주는 거지. 근데 얘가 주는데 얘가 들어와서 같이 먹으려고 한다. 어, 줄이 흐르렁거리지. 흐르먹으려고. 그게 아니죠. 내가 중심이 세 마리 준성. 준성 넷 있어. 내가 얘를 준다. 근데 얘네들이 껄떡댄다. 그때 바로 잘라줘야 돼. 바로. 그 다음에? 어, 바로 잘라줘야 돼. 이식을 딱 주고, 굿. 옳지, 굿.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들어오면 죽고. 공간을 서로 나눠주고, 이 공간을 서로 알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한테 끌어오잖아요? 아, 웬 말이 들어. 내가 걔 막 이렇게 여러 마리 끌고 있는 거 봤어? 응. 어. 공간을 분리시키고, 나한테 끌어온 다음에, 아까, 누가 그러더라. 그, 동영상에서 선생님 목소리만 나와도 얘가 차분해진다. 아, 근데 이게. 어. 아, 이거. 아, 녹음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얘도 좀 알아주는 것 같아. 얘도 알아주나? 이게 더 차분해지네. 하면은 막 확 이러고 다녀. 야, 내 에너지가 온천지로 지금 다 온천지로 온라인 강의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안 돼. 어, 직접 만나야 돈이 더 돼. 알로 머니. 얘도 얘 차분하게 주시고 아까 밖에 나가서 사진 그냥 선생님 앞에 목소리 얘가 좀 목소리 하면 그냥 뭐 안에 후안이 그렇게 뜨는 거. 얘들 왜? 얘가 이제 범위를 좀 늘려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없어. 네. 마음 있으면 걔가 또 반응해. 아이, 두기가 뭐가 피곤해. 안 피곤해, 인마. 그게? 어. 아니, 눈이 풀려가지고. 아, 더워서 그런 거야. 아, 너 자꾸 엄마한테 막 피곤할 것 같다고 막 그랬지? 아니, 눈이 풀린 것 같다고. 아, 더운 거야. 아, 안 먹었어. 수의사가 아프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프다고는 아닌데. 어. 아프다고 안 했죠? 아니, 정밀 검사란 건 아니고 일반 검사는 다 MRI까지만 찍었고. 아, MRI도 있고, 제가? 근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왜요? 왜냐면 이 호흡 곤란이 계속 와서. 아, 그죠? 눈이 깨달아요. 근데 어떨 때 호흡 곤란인데? 아, 진짜요? 그냥 평소 때. 공기가 나네. 날씨. 그치, 약간 힘들어 했는데. 아, 그냥 하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로. 아! 이렇게 쏘놓고, 근데 보통은 있잖아?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분은 안 해준다? 너무 반대로 간다?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신경질 내! 그 다음에 그분은 안 해줘. 반대로 가야 됩니다. 딱 끊을 때는 에너지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 NO! 끊고, 굿보이! 제가 가족 필요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약해. 강력하게 마음을 만들어야 돼. 정신병자처럼. NO! 굿보이! 아니 근데 저거 아파트에도 계속 혼자 굿보이 굿보이 이러고 나서 아줌마들 계속 찾아봐. 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내가 신경 쓰면 걔가 또 반응해. 영어 가르치라고 물어봤다니까 누가. 걔를 영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니까. 어서 오세요. 아, 빙산에 일단 나오잖아, 깨달아. 깨달아 입에서 나오잖아. 아! 나오잖아.